백 교수님, 지금 사실은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심각하다는 게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런 얘기 이런 많이 하죠. 위기의식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행정부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탁 2,000명, 그 내년에도 2,000명 이렇게 매년 해가지고 2,000명씩 주문. 한다는 방침을 뭐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현실적으로 않죠.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당은 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은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네,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 대표가 나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녀한 네, 의원이라든가 이런 뭐 사람들의 의사 도움을 출신이니까. 받아가지고 대통령실에도 아마 이 중재안이랄까 이런 것을 제출했다는 게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박단 그 전공의 협회 회장도 만났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동훈 의견을 다 대표가 수렴을 만났어요. 한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좀잘 풀릴 것 같습니까? 그래도 집권당 대표가 이 국민의 그런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대표 수락연설에도 1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좀그 전망이 현재로서는 좀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6일 날 대통령실이 이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면 상당히 그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3,113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497명을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결정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지금 절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고 다음에 2025년도에는 증원을 좀 보류하자는 이런 의견도 같이 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유급 의대가 1학년이 3,000명 정도가 이제 유급을 해버리잖아요. 그거 합치면은 그러면 다음 내년에는 4,610명하고 하면 7,500명이 이게 교육이 됩니까? 안 교육이 되죠.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5년간 매년 2,000명씩을 뽑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이라든가 이 부분이 또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는 29일 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소위 말하면 이분들이 대략 파업을 또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면요. 전국에 보니까 응급실이 전국에 408개예요. 물론 정부에서는 405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뺑뺑이 돌리는 거 봤잖아요. 언론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아니,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20군데 대단히 넘어졌다가 전화했는데요. 얼굴에 22군데 전화를 해도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는 병원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에 이미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그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을 이제 구급대원들 연락을 하거든요. 무려 2시간이 넘는 과에 갔다가 결국 사망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뭐 1만여 명 정도가 지금 했다가 복귀율이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1만 방침에. 명 늘린다는데 1만 명이 지금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금 의료 대란이 결코 자존심 싸움으로만 볼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적정한 여론 수렴을 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뭐 우리 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30일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서 매듭을 좀 풀어가지고 정말 의료계의 현실을 좀 직시해주고 또 의료계의 어떤 존중, 소위 자존심을 좀 지켜주면서 정부 방침도 펴나가는 이런 어떤 그 조율하는 부분이 아마 30일 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만찬에서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렇죠. 대통령이 당연하죠. 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입시 과감까지 확정이 됐기 네.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그대로 없다. 뭐 유지를 그러나 2026년에 뽑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든가 네. 아니면 최소한으로 증원을 하는 그쵸. 그런 방안 쪽으로 가자는 게 지금 당의 의견. 네. 저는 매우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왜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의료 파업이나 의료 대란이라고 의료 사태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 특히 중증 환자라든가 돌발 사고로 인한 이런 어떤 그 상처라든가 생명에 위험하다는 어떤 시그널을 받는 환자들한테는 가족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굉장히 큰 지금 이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중환자실이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 교수들이나 과장 교수들이 정말 그 3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하는 그 현실을 저도 목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그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주장하시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뭐 매년 2천 명씩 1만 명을 증원해야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이루어진다.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하지만 현 사태가 이게 굴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직시를 해서 좀 타협과 조정을 함으로 해서 이 난관을 좀 타개 나가고 출구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정말 저도 공감을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 필수 지방의료로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붕괴되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00명 증원안만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네. 정책이라는 게 늘 바꾸는 그렇죠. 거 정책이지. 한 번 정책 정해졌다 해갖고 그게 영구 불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도 이 의료 대란이 총선 패배의 아주 중요한 요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 들라고 하면은 디올백 사건.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의료 사태. 의료 사태. 그리고 그다음 이종섭 황상무 예. 사태.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예. 그게 큰 요인이었죠. 예. 그런데 이 의료 대란이 앞으로 이렇게 지금은 거의 임계점에 왔다고 보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대란에 대한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차기 대선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요. 사실은 이제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 의료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오피니언 리더급에 속하는 계층 아니겠습니까? 최고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근데 지금 전국의 그 의료인들하고 합치면 가족만 해도 뭐 100여 만이 넘는 이런 그 숫자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서 좀 조율과 그 조정, 소위 증원 문제도 좀 조정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정부에서 1960년 제정된 그 이 의료법을 좀 손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의사 면허제도를 좀 갱신하거나 바꿔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의료계에서 하도 이제 의료 사태를 일으키니까 약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런 어떤 방침의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할 시기는 아니다. 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30일 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만찬 때 좋은 의료 사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자꾸 의료인들을 압박해가지고 끌어내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갖고는 지금 안 된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다 드러났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을 일거에 뭐 철회를 하기는 아니고, 어렵다 조정,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2026년에는 뭐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증원 수를 아주 대폭 축소한다든지 특히 지금 의료인들 또 전공이라든가 이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전공이들은 사실은 그리고 취약합니다. 그리고 봉급도 몇백만 원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거기서 적게 받더라도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네.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고 전문의 자격을 네. 취득하면 더 많은 수익이 있다는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가서 수익을 내는 예지만 수익을 내지만 그 사람들은 공부만 해도 10년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지는 때 본과 뭐 이게 다 합치면 10년입니다. 10년. 예.
보통 10년 합니다. 인턴 네. 레지던트 펠로우. 네. 그것까지만 해도 한 10년 해야 그렇죠. 해요. 네. 본과까지 하면 더 되고요. 아닙니까? 비교적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뭐 이렇게 어려움은 없죠. 어려움은 네. 없는데 어쨌든 그런 현안들, 의료계에서 주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거에 정책으로 그 정착을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섰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잘 협의를 해서 네네, 좀 좋은 원만한 절충안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 하면은 세계 1등으로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위기감이랄까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네, 빨리 그런 조치를 빨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